안녕하세요. 저는 9살, 6살, 5살, 세 아이를 키우는 다둥이 엄마 김다정입니다. 6세 아이를 키우는 예은이 엄마 이현이라고 합니다. 5살, 3살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 주원정이라고 합니다. 책을 가까이 하지 않는 아이를 보니까 어릴 적책 보는 습관을 길러주지 못한 것이 매우 안타까웠어요. 또한 부모가 독서 지도사가 되어서 아이를 직접 독서 코칭할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가 생겨서 책꾸러미를 꼭 신청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일 때문에 예은이한테 많이 소홀해진 부분이 있었는데 우연찮게 알게 된 책꾸러미를 통해서 예은이한테 도움을 주고 저한테도 도움을 받고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출산과 육아 때문에 큰 아이한테 확실히 소홀해져서 제가 찾아보니까 경기도에서 도민들을 위해서 육아 책꾸러미 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제가 바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두근두근했고 우리 집이 도서관이 된것 같아요. 제가 어린이집 다녀올 때 탁구장에 책꾸러미가 눕혀있는데 산타 할아버지 같아가지고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옛날에는 안 읽어줘가지고 지금은 잘 읽어줘요. 엄마가 책 읽을 때는 책 읽고 물어보라고 했는데 지금은 책이랑 그림 보면서도 얘기해요. 아, 책 읽기의 영역이 이렇게 다양하고 재미있음을 아이와 함께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의 눈높이로 책을 읽어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예은이랑 저랑 사이에 바뀐 책 문화인 것 같아요. 책 읽는 시간도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표현력과 어휘력이 많이 늘어나서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어휘력을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림책을 읽어주는 방법인 책읽기 전중후 코칭을 통하여 거표지를 보면서 아이에게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주제나 소재에 대한 경험을 끌어내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 그리고 책을 읽어주며 그림을 보고 아이의 사고력을 높여주는 질문을 통해 아이의 눈높이에 맞는 책을 읽어주시려는 노력을 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바깥일이든 집안일이든 육아든 늘 바빠서 쉼이 없는 부모님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책꾸러미 사업 이후에는 어느새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시간이 저에게 쉼이 되더라고요. 양육하는 분들이 책을 읽어주고 싶지만 아이의 눈높이가 아니라 어른의 눈높이로 읽어주기 때문에 많은 부담이 있을 거예요. 아이의 눈높이를 맞춰서 읽어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누구나 다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꾸러미기를 하게 되면서 네 권으로 아이에게 반복적으로 읽어주니까 아이도 흥미도 더 높아지고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한번 신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신청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책꾸러미를 받을 때 아이들의 표정이 장난감을 사줬을 때 기뻐하던 그 표정이더라고요. 아, 우리 아이들도 책을 좋아하는 아이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좋은 책, 양질의 책, 그 다음에 읽는 방법, 또책 고르기. 그런 것들이 한 번에 다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것 같고, 부모들한테도 되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저 또한 우리 아이들에게 책을 많이 읽어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아는 사실인데도. 아이북랜드 이 유아 책꾸러미를 하게 되면 한 달에 오는 이네 권의 책으로 죽어 있는 책이 아닌 살아있는 책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